이재명입니다. 어제 저는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대통령은 퇴진해야 되고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이 힘써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이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주로는 국민들의 퇴진 운동에 정치권이 힘을 합치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서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진 퇴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그 보완하는 수단으로 정치권은 지금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을 끌면 결국 수습하고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 말입니다. 이 점을 묻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단으로 탄핵 절차에 즉시 착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투트랙 팀플레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핵과 자진사퇴는 양립 불가능하거나 또는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을, 국민은 퇴진을, 역할을 분담해서 팀플레이로 동시에 투트랙을 가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총리와 내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을 전제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명칭이든지 총리와 내각이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총리와 내각 구성에 여야 정치권이 담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고 야권 역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책임 주체인 새누리당이 야권 권한을 가지고 야당과 야권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국민적인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정당은 N분의 1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사안인데 정치권만이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권만이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싸움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정치는 그 앞에 앞서서 길을 열고 고통을 먼저 감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의 양상은 국민 뒤에서 국민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좀 선후를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